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언박싱을 좀 시작해볼게요, 여러분들. 나 오늘 같이 뜯으려고 이렇게 비닐도 안 뜯었어요. 비닐부터 뜯어볼게요. 자, 저번에 그 뭐야 딜라이트 앨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면은 속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번엔 이렇게 나왔어요. 물고기. 집에 어항 없으신 분들은 이거를 그냥 여러 개 붙여가지고 어항처럼 느낌을 살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첫 번째 장부터 안에 구성품부터 볼까요? 일단 제가 아까 봤는데 진짜 무슨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일단 필름이 들어있어요. 이런 필름들. 그리고 핸드폰 뒤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이 뭐라 그러지? 이거를 검은 데에다가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보면 노래를 플레이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렇게 이렇게 그 핸드폰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하면 내 얼굴 보인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포토카드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실물로 보세요. 에헤.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들어있어요. 제가 막 인형들을 가지고 장난쳤거든요. 인형들이랑 같이 찍었어요. 구성품은 이렇게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또 포스터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렇게. 내가 포스터가 이렇게 안 꾸며졌으면 좋겠는데 넣을 방법이 없겠죠? 그럼 앨범이 이만해야겠지?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포스터가 한 장 더 있나봐요. 두 장 들어있나봐요 이번에. 원래 두 장이었나? 갑자기 왜 기억이 안 나지? 원래 두 장이었나? 원래 한 장이죠. 근데 두 장 들어있네. 헤헤. 호호. 헤헤. 이렇게 두 장이 들어있나 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CD가 담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하나는 CD가 들어있는 사진도 들어있고 CD도 들어있고 이렇게 안에 보시면 플레이리스트랑 그리고 가사 그리고 막 여러 가지가 적혀 있어요. 막 이런 사진도 있고요. 막 이런 전신 제가 걸어오는 전신 사진도 있고 오 예쁘다. 근데 확실히 막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찍은 것보다 야외에서 찍었을 때가 더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봐요. 오호! 오호! 그리고 여기에는 청순한 느낌의 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 봐요.
너 나 누군지 몰라? 나 백현인데 키? 이거 진짜 막 잠깐 여기 그냥 지나가면 어떡해. 전화 왔니? 막 이런 사진도 있어요. 우! 저는 원래 사진 찍고 모니터를 잘 안 하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생각보다 진짜 예쁘게 잘 나왔다.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이런 게 마음에 들어. 이런. 이날 여기가 카페인데 카페 안을 이렇게 예쁘게 소품들을 다 꾸며놓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 자는 사진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요 포즈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턱을 괴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그리고 참고로 딜라이트 앨범보다는 크기든 작아요. 두께는 딜라이트 앨범보다 두꺼운데 조금 작아요. 아무튼 이거는 아쿠아리움 버전이에요. 제 임의대로 지을래요. 이 버전은 아쿠아리움 버전. 뭔가 여러 가지 동심이 들어있는. 왜 성인분들도 막 나는 동심이 없어 막 이러신 분들도 너무 많을 텐데, 이상하게 아쿠아리움이나 동물원 막 이런 데 가면은 그분들이 되게 신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동심을 잃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온라인 팬싸. 이거 아니구나. 이거 뭐야? 여기 또 오디션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꼭 참고하시고 제 후배로 들어오시길 바라요. 또 두 번째 거 버전. 신명 사진. 신명 사진 밤비 버전. 이거는 딱 봐도 뭔가 도로에서 찍은 게 굉장히 더 많죠. 라이더 자켓 입고. 약간 이거는 그거 같다. 왜 길거리 스트릿 패션 사진 찍은 듯한 느낌? 오, 제가 이날 진짜 추웠는데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가죽 자켓만 입었거든요. 진짜 추웠어요. 바이크랑 저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떤 느낌이지? 그리고 우리 티저 사진 떴을 때 애들이 정말 난리가 났었던 거 있잖아요. 글리터. 이런 사진도 있고. 이렇게 약간 건방져 보이게 찍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랑 진짜 다른 것 같죠.
아, 이건 겉표지를 얘기 안 했네. 이거는 없어요. 왜 없지? 그냥 신용사진 버전이라 그런가 봐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의상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게 약간 밖에 면바지, 안엔 청바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디테일을 잘 보면. 전 이렇게 입고, 이것도 포스터가 두 장이나 들어있네. 이거랑 조그만 사이즈라서 두 장이 들어갔나 봐 라고 하셨는데 그런가 봐요. 아 맞다, CD를 안 보여줬네. CD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까랑 다른 거구나. 어, 이것도 아까랑 다른 거다. 이런 건 막 냉장고 이런 데 많이 붙어 있잖아요 원래. 앨범 많이 사신 분들은 길 가다 그냥 냉장고에 붙이세요. 가게 냉장고에. 그리고 이런 것들. 이건 아까 똑같은 것 같은데. 알고 싶다고도 날 프라네. 또 이런 것도 있고. 투명 케이스에다 하면 좋겠다. 그리고 포토카드는 요런 거. 그렇게 CD면에 보면은 CD를 보여줄게요. CD 보면은 와 이거 안 보인다 디테일. 이게 약간 빗방울 맺힌 것처럼 보여요. 빗방울 맺힌 거. 아 이거 안 보이네. 빗방울 맺힌 것처럼 보여요. 여기도 CD 보여줘야지. 아쿠아리움 버전 CD 예뻐요. 무슨 어릴 때 뭐 물고기 키우기 이런 거 같아요. 이번 앨범도 참 예쁘네요. 일단 저번처럼 민트 맛, 뭐, 어쩌고저쩌고 막 했잖아요. 오늘은 제가 임의대로 정할게요. 신용사진 반비. 신용사진, 왜냐면 초점이 안 잡혔어요. 이거 지금 초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진짜 없어요. 신용사진, 그 아쿠아리움 버전. 정말 다양한 사진들이 들어있어요. 정말 다양한 사진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주얼 버전도 너무 좋아.
일단 주얼 버전. 맛있는 냄새 나는, 맛있는 냄새 맡고 있는 백현이.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에도 조그맣게 사진들이 들어있네요. 나 사진 진짜 많이 찍었나 보다. 이렇게 사진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거를 아까 뭐 또 펼치던데. 아, 그래.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개 이렇게 쌓아서 집 만들면 돼요. CD 보여줄게요. 꿈과 사랑이 가득해요. 신비한 세상으로 떠나요. 화려한 불꽃놀이. 꿈과 사랑이 가득해요. 꿈과 사랑이 가득해요 CD. 아무튼 맛있는 냄새 버전 끝. 밥 안 줘서 삐진 백현이. 밥비백. 밥비 바삐 바삐 바삐. 이 버전 열어볼게요. 안에 있는 사진부터 봐야겠죠. 내가 먼저 보고. 키 185 정도 보이는 이 한 소년이 한 서 있네요. 뭐 이런 사진들도 있고. 약간 얼핏 보면 쉬운 년 같기도 하다 뭔가. 그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쉬운 형 같아요. 이렇게 보면. 헤. 그리고 오. 아, 요 안에도 포카가 들어있구나. 여기 포카가 두 장씩 들어있네.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블라블라블라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해. 네. 안녕. 내 이름은 남도일. 여기에는 막 이런 사진들이랑 플레이리스트가 막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거 한번 빼면 잘 안 들어가니까 신중하게 빼요. 이 버전은 도대체 뭘까요? 이 CD는 뭘까? 이 CD는 도대체 뭐지? 가 이 CD의 이름입니다. 이 CD가 뭐지? 글리터 무지개 아니야. 약간 이거는 캔디 버전에 썼어야 할 CD 같은데. 이건 오타로 할게. 오타 버전. 시디가 너무 화려해요. 맞아요. 이거 오타. 이것도 이렇게 하면 예쁜 초가집 완성. 아기돼지 삼형제가 살았어요. 아. 아, 딸기를 괜히 먹었다. 배불러. 네 앨범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사지 마. 안 사도 돼요. 안 사도 돼요. 진짜로. 나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뭔가 이렇게 잘라서 하나씩 넣고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어디에든 있게. 내가 어디에든 있게. 저 펜트하우스 봐요. 펜트하우스 시즌 1부터 다 봤어요. 펜트하우스 재밌던데. 놀라지 마세요. 못 따라하겠다. 놀라지 마세요. 잘 몰라요.